비구름이 물러난 정오. 쾌준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만났다. 일주일에 한 번 시내로 나들이 가는 날. 괜찮아. 사과 농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잊지 않고 꼭 챙기는 며느리다. 며느리의 차를 타고 세상 구경하는 시아버지. 아버님, 저하고 이렇게 나들이 나가니까 좋지요?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. 요리는 많이 참 고맙다. 나 그런 데 잘 못 건데 나를 태워가지고 갔지.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. 다 이거 미래리 덕분이라.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고맙죠. 고맙습니다. 일본에서 한국까지 긴 여정 끝에 만난 귀한 인연. 언제나 허허 웃으며 품어준 시아버지 덕분에 낯선 타향살이도 외롭지 않았다. 차로 10분 거리의 시내. 두 사람이 시내에 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꼭 들르는 곳이 있다. 어때? 응? 왔어요? 여기는 아주 자주 왔어요. 짜장면 엄청 좋아하세요.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시아버지의 메뉴는 무려 짜장면 곱빼기. 뭐 입이 좋아하게 그렇지. 맛있어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먹어요. 착한 며느리 덕분에 매주 호사를 누린다. 집에 일도 바쁜데 그래 나를 위해서 머리도 사셔야 하지만 여기서 이거 뭐 저서 음식을 사주니 맛있고 잘 먹고 그래 이제 오후에 가서 또 열심히 해야지. 그렇죠. 괜찮아요. 가끔씩 이렇게 저도 바쁘게 밥만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아요. 바쁠 때는. 미사오 씨에게도 시아버지와의 나들이는 큰 힘이 된다. 벌써 다 드셨어요? 아, 다 맛있게 잘 먹었어. 어렸을 때부터 소화력 하나는 타고난 쾌준 할아버지다. 마스크 하고 가야 돼요. 네, 내가 제가 해드릴게요. 딸처럼 살뜰하게 시아버지를 챙기는 미사오 씨. 친정아버지와 나이가 같아서 친숙한데 시아버지와 며느리로의 만남은 숙명인지도 모른다.